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붙입니다.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안 떨어져요. 그 위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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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이렇게. 너무 예뻐요. 어때요? 여긴 너무 털고 같네요. 이걸 좀 잘라볼게요. 여러분, 마크라메로 만든 이게 뭐죠? 케이스 핸드폰 스트립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디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밤에 핸드폰을 많이 하는데 핸드폰에 전 스트립이 없는 그냥 아이폰 기본 핸드폰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마크라메로 한번 스트립을 붙여보고 싶어가지고 마크라메로 핸드폰 스트립 만들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색실 중에 초록색 실을 가져와 봤어요. 일단 길이는 제 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할 거여서 이렇게 잡고 싶거든요. 그러면 한 5cm 정도 손가락이 들어가야 되고 제 손가락 두께는 한 1cm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한 7cm 정도의 스트립을 만들고 한 2cm씩 고정하면 될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1cm의 스트립을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이 위에는 완성되고 나서는 풀어가지고 본드로 다 작업을 할 거여서 대충 길이만 맞게 고정해주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핸드폰 케이스에 붙이는 스트립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 실을 먼저 사자를 만들었고 지금 오른쪽을 할 때에는 오른쪽을 먼저 사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이 색실이 양쪽 모양이 대칭을 이렇게 모양이 잡혀요. 이걸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서 이걸 지켜주셔야 돼요. 다시 또 왼쪽을 할 때에는 왼쪽이 먼저 사자를 만들고 이게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퀄리티가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양쪽 색이 다 어벙벙하게 섞여서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양쪽에 순서를 바꿔줘야 평매듭을 했을 때 예쁜 문양이 나옵니다.
기준실이 너무 당겨지지 않게 텐션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주세요. 지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하는 거예요. 혹시 올이 풀리지 않게 작업해주는 거고요.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매듭을 지어주면 좋겠죠.
떨리는데 다시 한번 위치를 잡아볼게요. 자, 저희 이렇게 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붙입니다.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안 떨어져요. 어차피 얘네가 늘어나니까 손가락을 끼웠을 때 헐렁한 것보다 그냥 좀 짱짱하게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 보시면 이 정도. 아, 이 본드가 엄청 진짜 초강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붙이면은 다시 돌이킬 수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대각선. 밀어야지 하고서 그냥 올려놨는데 그냥 그대로 붙어버렸어요. 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핸드폰은 낄 수가 없고 이렇게. 너무 예뻐요. 어때요? 여기 너무 털 것 같네요. 이거 좀 잘라볼게요. 여러분, 마크라메로 만든 이게 뭐죠? 케이스 핸드폰 스트립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이 너무 안 예쁘네요. 떨어지려고 하나? 그러네. 다시 붙이면 되죠? 진짜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